아주 430이라는 지능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, 아직까지. 정치혁명에, 배당혁명에 보면 국가예산 60% 절약한 300조와 상류층 탈세 막아내는데 200조,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, 38가지 세금 하나로 통합하면 100조가 늘어나고 500만 특수사업자 제도로 매년 100조, 정관세수가 800조야. 맞죠?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배당금 주는 거는 400조면 되잖아. 그 다음에 노인수당하고 기타 다 해봐요. 500조면 뒤집어 쓰죠. 그러니까 300조가 남아 안 남아? 남는 거죠. 매년 예산은.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오냐면 항상 정치혁명 다음에 배당혁명을 읽어보면 돼. 다 나오죠? 그래서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결혼하든 안 하든 20세 이상은 다 줘. 이건 뭐 20세 이상 결혼하면 주고 안 주고 이래서 하니까 헷갈리니까 20세 이상은 결혼하는 안 하는 다 주기로 해버렸어. 20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배당제 실시로 빈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. 그래서 아들 딸 둘 있는 집안은 부모가 60, 50만 넘으면 750만 원이죠. 그러면 750이면 부자가 부러울까? 10원도 안 나오던 집에 부자가 부러울까요? 카드 메꾸는 게 힘들까? 거기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2000조를 양적 완화를 찍어내가지고 1500조에 5억 미만의 모든 아파트 잡히고 돈 빌린 사람, 논밭 잡히고 돈 빌린 사람, 농협에 돈 빌린 시골의 모든 사람, 도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중산층까지 그 빚을 100% 즉시 상환해버린다.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나갈까요? 안 나가죠? 은행 이자 안 나가고 750 썰려면 힘들 거예요 좀. 이해가죠? 저축되는 생활이 되는 거야. 저축되는 생활이 되면서 그 돈이 모이면서 각자 창업을 하려고 해. 맞아 안 맞아? 그러면 돈들이 집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쌓이니까 창업하자 뭐 하자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. 경기. 그래서 내가 아주 430이라는 지능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, 아직까지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 2, 3년만 배당금을 주면은 집집마다 돈이 1억 이상 쌓여. 그러면 다들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건물 임대가 난리에 도태되어 나가고 망하였다는 사람이 없어. 왜? 국민 배당금이 나오는데 뭘 망하긴 망해. 맞아 맞아. 웬만큼 적자 봐도 돌아가. 그리고 적자를 봐도 아깝지 않아. 억울한 마음이 좀 적어요. 근데 지금 영세업자들이나 사회 이 밑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망하면 물러날 데가 없어. 물러날 데가 없다니까. 집세 나가지, 월급 나가지, 뭐 일 샀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. 그래서 현상 유지해서 좀 적자가 나도, 야 우리 집에 한 달에 750이 들어오는데 그 아직 그 좀 적자 봐도 버티자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망했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. 왜? 매번 빚 다 갚아주면 되다가 매번 돈이 나오니까 적당히 망해도 갚아갈 수가 있어 없어요.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배당금이 집집마다 쌓여가지고 창업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? 창업붐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창업보험을 만들어. 그래서 창업해서 뭐 가게 하다 망해도 보험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장사하는 동안에 보험료만 내면은 망해도 걱정이 있어 없어? 집기나 시설 본전특위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낙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. 네. 그 기록해간 자료가 메다로 3메다야. 3메다. 모든 계획이 서류로 다 돼 있어.
경력